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산아짐입니다. 오늘은 바다향 가득 품은 파래 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. 지켜봐 주세요. 파래 두 뭉치입니다. 한 뭉치에 1,000원에서 두 뭉치 사가지고 왔는데 소금 넣고 빠락빠락 씻어가지고 거품이 많이 나오거든요.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한 4~5번 정도 씻어가지고 물기 쫙 빼두었거든요. 최종 화면에 파래 씻는 법 영상 하나 붙여놓도록 할게요. 파래 무침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하고 부재료 소개할게요. 무 1도막하고 쪽파, 홍고추 있으면 되고요. 고춧가루하고 멸치액젓하고 올리고당, 식초, 진간장, 참기름 통깨 있으면 되겠습니다. 깨끗하게 씻은 파래를 이렇게 털어주세요. 뭉쳐 있는 걸 이렇게 다 흐트려 줍니다. 물을 좀 채썰어서 넣어줄게요. 채썰어줍니다. 채썰은 무다 넣어주세요. 쪽파도 좀 송송 썰어 넣어줄게요. 쪽파 썰은 것도 다 넣어줍니다. 홍고추 하나 송송송송 썰어줍니다. 고추 다 넣어주세요. 양념해 줍니다. 멸치액젓 넣어주세요.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을 봐가면서 넣어주세요. 식초 한 스푼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. 올리고당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. 통깨 솔솔 넣어주세요. 참기름입니다.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털어가면서 잘 묻혀주세요. 중간에 맛을 보시고 취향에 맞게끔 간을 해주세요. 자, 부산아지매 표. 바다향 가득 품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파래무침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무쳐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